지난 시간 여름방학을 맞아 할머니네 놀러온 시우와 원우 숨바꼭질을 하다가 책을 한 권 발견하게 돼요. 아빠, 사라지기 싫거든. 아빠 냈잖아. 그리고 쓴이가 나타났죠. 나 왔어. 책에서. 시우와 원우는 책에 갇히게 된 지식나라 요정인 쓴이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채우기로 했어요. 무더운 여름. 야! 내 이름은 스파이더맨. 어디든 거미처럼 걸어갈 수 있지. 내 가슴속에 영원히 식지 않는 아크 원자로가 있지. 아이언맨. 날 버둥이하지 마. 헐크. 영화 속에 나오는 영웅들을 좋아하는 원우. 하지만 시우는 그런 오빠가 이상한가 봐요. 나 스파이더맨. 영웅들이란 영웅들을 계속 흉내내며 노는 원우. 지치지도 않나 봅니다. 오빠, 아직도 그런 노래 하면서 놀아? 뭐 어때서? 나 히어로들이란 말이야. 다 영화에만 나오는 것들이잖아. 진짜 아니잖아. 아니거든. 진짜거든. 쓴이한테 물어볼까? 안녕. 오늘은 또 무슨 일이야? 쓴이,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헐크 다 진짜로 있는 영웅들이지. 휴, 원우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구나. 아닌데? 뭐라고? 아니라고? 그것 봐. 쓴이는 똑똑하니까 쓴이 말이 맞을걸? 충격이야. 다 진짜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영웅은 따로 있다고. 누군데? 그건 바로 이순신 장군님이야. 이순신 장군?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항상 위하는 마음을 가지신 아주 멋진 분이었지. 우와, 엄청 멋있는 것 같아. 그럼 우리 오늘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한번 책을 써볼까? EBS 여름방학 생활 8강 나의 영웅 이순신 장군. 얘들아, 너희들 혹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많이 들어봤어. 근데 누군진 잘 모르겠어. 아니 왜 저번에 엄마 아빠랑 임금님이 살던 궁궐에 갔을 때 세종대왕님 동상 앞에 또 동상이 있었잖아. 맞았어. 광화문 앞에 있는 게 바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야. 역시 맞았어. 그럼 그 동상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엥! 자, 얍! 그래 맞아. 바로 여기야. 넌 기억 안 나? 이제 기억나. 여기 계신 분이 바로 세종대왕. 그리고 이분이 바로 내가 말했던 이순신 장군. 이렇게 컸었나? 그치? 엄청 크지? 아니, 엄청 무섭게 생겼어. 멋있기만 한데? 그런데 이 동상은 50년 전인 1968년에 세워졌어. 동상 자체의 높이만 6.5m에 무게만 8톤. 동상을 들 수 있을 정도로 큰 크레인이 전국에 딱 한 대뿐이었는데 어렵게 가져와서 겨우 들었대. 동상을 들어올릴 땐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대낮인데도 모든 전차 운행을 금지하기까지 했대. 재밌는 이야기 같아. 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던 거야? 그만큼 이순신 장군은 영웅으로 기억되고 존경받는 분이셔. 그럼 우리 이순신 장군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 응! 간다. 쓰니! 쓰니! 어디서? 쓰니! 어디엔가 뚝 떨어진 남매. 이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쓰니, 여기가 대체 어디야? 이곳은 현충사야. 이순신 장군님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곳이지. 영정? 영정이 뭐야?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야. 이순신 장군님이 얼마나 대담한 분인지 알고 싶어. 그럼 우리 한번 얼굴 뵈러 가볼까? 응! 가자! 원우와 시우가 가장 먼저 찾은 이곳은 이순신 장군님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에요. 현충사는 바로 이 사당의 이름이었어요.
드디어 이순신 장군님을 만났어요. 혹시 저분이야? 맞아, 저분이 이순신 장군님이야. 그리고 여기선 예의를 갖춰야 돼. 경건한 마음으로 이순신 장군님께 묵념을 드리는 거야. 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자, 묵념 시작. 원우와 시우는 승희를 따라서 처음 뵙는 이순신 장군님께 예의를 갖춰 묵념을 해보는데요. 이순신 장군님이 어떤 분인지 더 궁금해집니다. 바로 스님, 그런데 이순신 장군님이 저렇게 생기셨어? 꼭 이순신 장군님을 직접 보고 그린 그림은 아니야. 옛날에 후손들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토대로 이순신 장군님의 얼굴을 상상해서 그린 거지. 그렇구나. 자, 여기는 바로 활터야. 이순신 장군님께서 활을 쏘셨던 자리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 이순신 장군님께서 활을 잘 쏘셨나 보네? 당연하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매일매일 연습을 하셨대. 이순신 장군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궁금하죠? 이순신 장군은 사형제 중 셋째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 이순신 장군님은 늘 밖으로 나가 놀았는데 뭘 하고 놀았느냐? 바로 전쟁 놀이! 좋았어. 이제 나를 따르라. 그때부터 아이들은 장군님을 대장으로 삼았죠. 어렸을 때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이순신은 늘 활과 화살을 지니고 다니면서 연습을 했대. 무럭무럭 자라 청년이 된 이순신은 무관이 되는 게 꿈이었어. 드디어 처음으로 무관 시험을 보던 날, 활이면 활, 칼이면 칼,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이순신의 모습에 모두들 놀라워했어. 그런데 말을 타고 달리다가 떨어져서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만 거야. 이순신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 버드나무 밑으로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 다친 다리에 묶고 시험을 마쳤대. 정말 대단하지. 그래서 시험에는 붙었어? 떨어졌지.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좌절하지 않고 4년 동안 시험을 준비해서 또 시험을 본 뒤에 무관에 당당하게 합격했지. 우와, 대단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를 모르는 이순신. 혹시 너희들 이순신 장군 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 거북선! 정답!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의 철저한 준비성 덕분에 생겨났다고 할 수 있지. 나를 따르라! 이곳은 이순신 장군에 관한 것을 모아놓은 기념관이에요. 이순신 기념관? 한번 들어가서 볼까? 응! 가자! 조금 전 사당에서 봤던 이순신 장군님의 영정이 여기에도 있네요. 기념관에는 이순신 장군이 살던 옛날, 전쟁 때 사용했던 대포는 물론이고 전쟁하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들도 전시돼 있어요. 드디어 거북선을 발견했는데요. 이게 바로 거북선 내부야. 우와, 거북선이다. 역시 거북선 멋있어. 그러면 지금부터 스미가 더 크고 더 멋있는 거북선을 한번 보여줄게. 짜잔. 어때? 대형 거북선. 우와, 엄청나. 진짜 잘 보여. 거북선은 뭐니뭐니 해도 거북이 등껍질 모양의 배 윗부분이 시선을 끌지. 거북선의 배 위에는 좁은 길을 내고 나머지 부분에는 왜군이 건너오지 못하도록 칼, 송곳을 꽂아두었어. 앞은 용의 머리로 만들었어. 용의 입은 대포가 피웅 나갈 수 있도록 대포 구멍을 뚫었지. 뒤에는 거북이의 꼬리를 만들어서 꼬리 밑에 총구멍을 만들었고, 배의 몸체는 단단한 소나무로 만들었는데 배의 모든 곳에서 대포를 쏠 수 있게 대포 구멍을 뚫었어. 우와, 거북선 진짜 천하무적이다.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아.
이순신 장군의 강한 의지와 준비성이 낳은 거북선. 이순신 장군은 일본과의 전쟁인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거북선을 끌고 나가 일본 군들을 이놈 이놈 아주 크게 이겨버렸대.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크게 세 번 이긴 싸움이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로 한산도 대첩, 그리고 명량 대첩, 그리고 노량 대첩이 있어. 대첩이 뭐야? 아주 크게 이겼다라는 거지. 대체 어떤 싸움이었길래 그렇게 유명한 거야? 오로지 이순신 장군님에게 가능한 거지. 장군!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님이 하신 말씀이야. 1592년 4월에 조선을 침략해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은 부산진과 동래성을 장악하고 순식간에 한양까지 진격했지.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어. 하지만 바다에서는 승리의 소식이 전해졌어. 바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이었지. 가장 크게 이긴 싸움이 바로 한산도에서 벌어진 싸움이야. 이순신 장군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진 일본은 73척의 배를 이끌고 왔어.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가 싸움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일본 배들을 유인했어. 그리고 그 유명한 학익진 진법으로 크게 승리했지. 학익진이란 처음에는 모든 배들이 가로로 길게 서 있다가 적군이 공격하면 중앙에 있던 배들은 뒤로 물러나고 양 끝에 있던 배들은 앞으로 달려나아가 적군을 둘러싸고 공격하는데요. 학이 날개를 펼친 모습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순신 장군은 이 학익진 진법으로 일본 배 59척과 9,000명에 달하는 일본군을 무찔렀어요. 육지 전술 학익진, 과감한 실천으로 전쟁을 승리한 이순신. 다음은 명량 대첩. 이번에 일본군이 한산도 대첩의 두 배나 되는 133척의 배를 끌고 왔어. 그런데 이때 이순신 장군에게는 12척의 배와 백성이 구해온 한 척을 더해 13척의 배밖에 없었지. 신에게는 아직 13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가망성이 없는 싸움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과 용기 있게 싸워서 외선 31척을 무너뜨렸어. 그러자 반쯤 부서진 90척의 배순이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마지막은 노량 대첩이야. 아주 치열한 전투였다고 해. 이 싸움에서 이순신 장군은 가슴에 총알을 맞게 되는데 자신보다 전쟁을 더 걱정했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장군의 부하들은 말씀을 받들어 끝까지 열심히 싸웠고 일본의 배 450척이 가라앉고 일본군 4만 명을 무찌르며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어. 이 싸움이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싸움이었지.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 바친 이순신. 그런데 순이, 장군은 왜 자기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한 거야?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죽었다는 걸 일본군들이 알게 되면 이순신 장군이 죽었으니 우리가 더 힘을 내서 괴롭히자! 이럴 걸 예상해서 이순신 장군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지. 그럼 깊은 뜻이 있었구나. 바다는 엄청 넓고 싸울 때 여러 대의 배들도 있잖아.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연락했어? 그 방법은 이순신 장군이 생각을 해냈어. 너희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명절 때 갖고 노는 연이야. 연? 연으로 어떻게 연락을 했다는 걸까요? 이 연은 맞붙어 싸우라는 뜻인데요. 밤과 낮에 모양이 좀 달라요. 이 연은 앞바다로 모이라는 뜻인데 역시 밤낮의 모양이 다르죠. 이 빨간 연은 남쪽을, 파란 연은 동쪽을 공격하란 뜻이죠. 이렇게 충무연을 높이 띄워서 연락했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그건 이순신 장군께서 전쟁 속에서 쓰셨던 난중일기 때문이야. 항상 전쟁이 나도 꼼꼼하고 아주 정리하기 쉽게 모든 걸 다 써놓으셔서 이제 있는 후손들이 그 덕에 알게 될 수 있게 된 거지. 역시 책의 힘은 대단해. 너희들 덕분에 오늘 책을 너무 잘 썼지요. 뿌듯하지요. 이순신 장군은 우리의 영웅이다. 나도 이순신 장군처럼 대단한 영웅이 되고 싶어. 나를 따라라. 시우 원우 덕분에 오늘 책의 내용을 아주 완벽하게 채웠어. 어? 순이! 책에서 빛이 나고 있어! 순이는 듣거라. 이제 지식의 책이 채워졌다. 이로써 너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얘들아, 너희들 덕분에 지식의 책을 아주 완벽하게 채워서 순이가 지식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 정말? 순이 지식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축하해! 드디어 부모님을 뵐 수 있는 거야? 축하해! 다시 한번 정말 고마워. 순이, 이제 못 보는 거야? 지식의 책은 선물로 주고 갈 테니까 언제든지 순이가 보고 싶으면 그 책을 보면서 기억해줘.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다들 잘 있어야 돼. 아프지 말고. 안녕. 안녕.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원우와 시우 그리고 스니. 안녕. 보고 싶을 거야. 스니와의 이별이 아쉬운 원우와 시우. 언젠가는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화가 난 지식의 왕께서 친구들과 힘을 모아 책을 만들라는 벌을 내리셨네. 여덟 가지 얘기. 순이 순이. 채우는 요정. 순이 순이. 이야기를 채워야만 순이. 나는 풀려나네. 순이 벌받는 순이. 요정. 순이 순이. 책 만드는 요정. 순이 순이. 지식의 나라로 순이. 돌아가고 싶어. 순이 순이.